보통 뭐 집중 오직이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집중이 되거든.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집중이 되는데, 결론은 우리 육신에 보이는 고난이 보이지 않는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을 만약에 안다면, 이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쁨이죠. 아픈 것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묵상할 수 있다. 그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구원론이라는 것을 보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론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곧 행복이란 말이에요. 적당한 고통이 올 때는 결단도 할수 있고요. 조금 아프면 오히려 더, 뭐 세상 말로 하면 좀 독하게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많이 아프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뭐이 생각도 없고, 그냥 아프다, 그 생각만 들어요. 그 집중이 집중. 나름대로의 집중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묵상하느냐? 살아있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죽은 사람은 안 아프니까.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만이 가지는 특수죠. 움직이는 배가 풍랑을 만나고, 항해하지 않는 배는 항구나 기착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죽음을 가까이 간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디에다 집중했는가 하니까 행복, 구원에 집중을 했어요. 앞도 뒤도 돌아볼 수가 없고, 그 누구가 와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의 대왕이 사형 선고를 선포했어요. 너는 다 죽었어. 그때 히스기야는 행복한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쉽게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오만 잡신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하고 감히 하나님을 비교했대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집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움직이는 것은 멈추고, 살아있는 것은 죽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그 죽음이 모든 결말이거나 끝이 아니라는 거지. 한 과정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고통이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 보이는 것, 반드시 사라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는 육신과 영원한 영의
합체거든요. 그래서 신비로운 것인데, 시편에서 노래하기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어진 시간 속에 노아 시대에 그 방주를 만들 때 인생의 연수가 120년이다 이랬더니 사람들은 그게 뭐 그때부터 120살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에 대한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120년 남았다. 그 다음에는 멸망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있을 때 영원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기도, 값어치 있는 삶은 어떤가?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때 우리는 다윗의 일생과 솔로몬을 놓고 볼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솔로몬의 일생을 택할 겁니다. 가장 복이 여가를 많이 누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전무후무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전에도 너같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온 사람이 없지만, 이후로도 없을 거다.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 궁전을 만들고, 1,000명이 넘는 후궁들과 첩들을 거느리고, 주변 국가에서 자원해서 조공을 바치고, 뿐만 아니라 전쟁도 겪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처음에 왕의 직무를 시작할 때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겸손히 엎드린 거, 그것 때문에 그랬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다윗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에 비하면 다윗의 삶은 반평생을 전쟁에 시달리고 일국의 왕이 다윗 한 사람을 노리고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덤벼고 그야말로 너무 피가 많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누가 솔로몬의 삶을 택하지 다윗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모델로 삼아요. 솔로몬은 너무 잘했다. 그렇게 후대의 모델로 삼은 적이 없고, 당대에 끝났어요. 당대에.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의 자식이나 후손이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의 누림을 살기를 원할 것이고 사람들은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보다는 솔로몬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이다. 부모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식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럴까? 솔로몬은 그럼 뭘 놓쳤을까요? 모든 인생 놓치는 부분, 환란을 지나서 절대 행복을 발견한 그 다윗의 구원의 감격을 놓쳤어요. 솔로몬은 그 수많은 잠언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었지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절대 행복에 대한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구원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1초라도 죽기 전에 찾아야 될 행복, 구원에 대한 것은 다윗이 마침내 발견한 그 행복이고,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아수르 대왕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맡기는 그런 행복한 기도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에게 혹시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솔로몬의 삶에 불과할 겁니다. 잘 살았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였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행복은 구원이라고 하는 상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택과 부르심에 따라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때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 곧 구원, 이걸 설명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예배를 회복하면서 내린 결론이 시편 73편입니다. 영원한 행복, 약간의 고통으로 인한 집중.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행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 즉 원래의 인간을 회복한 그 상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지만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그게 그런 행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솔로몬과 같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한숨을 쉬면서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보이는 것에 의한 누림. 많은 사람들은 후자를 택할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특히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분한테 물어보면, 그래,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돈벼락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택할 것인가? 영원한 행복을 택할 것인가? 육신의 약간의 고통을 통해서 한 일주일 동안 끙끙 아파 보니까, 아, 집중이, 이게 집중이구나. 아픈 거에 대한 거 확실하게 묵상이 되고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는데, 아프다, 그 생각만 들거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그건 행복이죠. 아멘.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부자가 되어서 큰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진짜 행복한 게 뭐냐? 시편 73편,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판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한 번만 구원의 감격과 아, 행복에 대한 묵상을 할수 있다면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멘.